끝없이 펼쳐진 사막. 누군간 오아시스를 찾아 헤맬 이곳이지만 우리에겐 꿈을 펼쳐 보일 곳. 멈춰설 필요도 돌아갈 필요도 없이 끝없이 내달릴 수 있는 곳에 우린 서 있다. 그거를 차라리 딱 정해놓자. 좋은 번,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야, 어차피 다들 띵 봐서 이렇게 여기저기 터지면 되죠. 네. 몰려있는 게 문제인 거야. 뭐 돈 여기가 해보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차이고. 자, 지금까지 팀 한 번 아, 맞아, 정확한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한번 계속 이렇게 해주실 거죠? 네. 해주실 거죠? 네. 이네버 콘서트 여러분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야, 양쪽으로 찢어져서 제크랩 한번 확인하세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당일날 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막 마음 같아서는 그래 우리 내일 공연을 위해서 잠껏 좀 푹 자고 막 아 이래 해가지고 막 컨디션 관리도 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지금 끝나면 그 연출 미팅, 의상 미팅, 동선이랑 정리 다 하고 나면 2시부터 3시는 될 것 같은데 기자 간다면 그때 다 안 들어서 8시에 일어나면 기자 간다면 바로 네, 들어갈게요. 네? 너 화이팅부터. 화이팅부터. 화이팅. 나름 연차가 쌓이면서 옛날에 레드블렛 때 했었으면 아마 못했어요. 못해 우리끼리 막 떨타고 막 들어와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아, 잘 수 있을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잘 거거든요. 이곳 고척돔에서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또 방탄소년단이 세계 월드 투어에 돌입하게 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스토리가 있었어요. 공연 음악들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콘서트라고 할 수 있고요. 멤버들 간의 케미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 쓰는데 손편지를 써서 저희 기억나는 구절 있어요? 기억나는 구절이요? 안 읽었구나. 성장이라는 건 이제 혼자 해내야 되는 숙명이고 그 속에서 이제 뭔가를 얻어내는 작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로가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기억서라는 기억 아니 그니까 내 말 그 말 아니야? 아니야 네 말은 좀 더 빨랐어. 어 빨랐어. 쌤이 아니지 뭐 문제 있었던 사람들 귀가 많이 튀어나오지만 될 거야. 어 맞아 태영아. 어 그 네. 최대한 너가 그 뒤에서 해주는 거?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해줄게. 어. 내가 피곤하지만 힘내자. 자, 마지막 컨셉 마지막 컨셉? 하나보다 하나보다 자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함성 소리가 사막을 가득 채운다. 한 걸음, 두 걸음, 사막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신기루가 이제는 어느새 현실이 되어 지금의 우리와 겹쳐지고 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과연 현실이 맞는 걸까 싶은 날들이지만 내일도 그리고 다음날도 또 새로운 꿈을 향해 눈을 뜬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닿기 위해 달리지만 방향도 그리고 정말 그곳이 끝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끝내 어딘가 닿았을 때 우리 일곱 명 모두가 꿈꿔왔던 미래라는 것,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미소로 뛰고 있을 것이라는 것. 멘트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 이렇게 모자를 두 템에 갑니다. 아, 오늘 기분 좋게 끝이 났네요. 아, 힘들어 죽겠다. 지금 빨리 쉬어야지. 아, 모자 회식으로 고고. 고맙습니다. 오늘 술 엄청 마시고. 일단 생각 안 났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무대가 아닌 곳에서는 누구보다 평범한 20대 우리들로 돌아간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를 날아오를 수 있게 해준 서로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했던데 아니야. 아, 맞아요. 한 번 더 해줘야. 야, 진짜 얼마 나온다 여기. 워터 워터. 아, 한 자기 다 안 돼. 아. 아, 저 때도 이거 했었어요. 알아 알아. 아니, 근데 근데 윤기 여기 누워 있었어. 이 의자 아니었어. 이 의자. 아, 맞아. 근데 약간 쪼그리처럼. 근데 오늘 우리, 화이트로 이러고 우리 여기서 브이앱 하지 않았어요? 우리 브이앱에서 아니 아니 그 와이파이 안 들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무대를 달렸고, 칠레는 그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BTS를 외쳐줬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서있기조차 힘들어지는 것은 무대가 끝날 즈음엔 우리에겐 조금의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다 보여줬다 할 것이다. 전국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전국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요? 내가 아닌 BTS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단 한순간도 온전히 내가 되려 한 적이 없었다. 무대에서도 백스테이지에서도 나는 BTS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고, 어디에 자리하건 그 한 조각 없인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까닭이었다. 다 무리하지 말고! Thank you.
하나 괜찮냐? 내가 힘들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핑 돌아서 그냥 계속 사는 거야. 야 언제 언제 핑 둔 거야? 내가 진짜 부탁해 재보면 진짜 됐어. 아깝어? 아 이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살이 좀 왜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많이 실려 봤는데. 멋있었겠다. 아, 진짜 보이미치 이불이에요. 진짜 악마를 본다니까. 진짜 너는 나 악마를 만났어. 너는 진짜. 너는 왜, 너 왜 안 쓰러지냐? 대단하다 진짜. 와. 악마를 만나고 왔다니까 막. 와 진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을 걷다. 잠시 그늘 아래에서 마른 먹을 축이는 것처럼. 또다시 이어갈 걸음을 위해 지도를 꺼내어 방향을 새로 고침하고 숨을 고른다. 쉼이란 쉬어가는 것. 더 나아가기 위한 쉼이니까. 누구가? JK? JK? 너 다섯 살 형 어?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준구야 운동한다며. 준구가 에? 운동을 합시다. 아이고 몸살이 아니야. 아, 그럼 시작하시다. 아 분명히 굳었네요. 우리들의 여왕이 일어서면 뭔지 아세요? 뭐야? 선덕 여왕. 이 세상에 제일 슬픈 채소는 뭔지 아세요? 뭐야? 우엉. 아호. 1초가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다음. 어? 벨소리 같지 않아요? 네 손을 가만히 있고. 움직여. 왜 이래? 아 왜 이래? 당연이라는 말이 참 무섭다. 어떤 무대에서나 당연하길 바라고 있다. 기대와 바람은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우리는 잘 해낼 거라 생각하고 대범해지기로 한다. 아, 얘가 객석인가? 팬들은 이런 마음이 있다. 와, 멋있네요. 되게 크다 소리가. 이런 마음이구나 팬들이. 아 근데 저도 되게 이번에 또 내한 오는 또 콜드플레이 공연도 가고 그 에미넴도 가봤고 해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다시 한번 여기 뭔가 이렇게 내려와 보는 게 다르긴 하네요. 의심보다는 확신을 가질 때, 자만이 아닌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가득 채울 때. 수만 관객의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연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나 투데이 뭐 운전 섰지 어제? 딱 할 때 해주고 특히 힘든 둘타 뭐 21세기 뭐 핏다 이런 부분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뭐 그 얘기야. 우리에겐 수많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부담이나 불안보다는 앞으로 찾아올 행복할 무대만 떠올리려 한다. 우리는 하면 너네가 프로다 하자. 어우씨 우리는 프로다!
미국에서는 그 다리를 예, 좀 say it's an old American expression to say break a leg. It means do good, right? 예, 다리를 풀으라는 뜻이 그냥 잘하라는 뜻이래요. Oh. Not really though. Not really. All right. When we were young, like we were looking at the Billboard chart and we listened to and download the pop music and it reminds of that. So it's like so like five shows all sold out in America, like we can't believe it even now. (웃음) 무대가 눈앞에 펼쳐진다. 우리에겐 뉴욕의 무대는 엔딩이 아닌 또 다른 곳으로 향해가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나머지 멤버들 0.5dB 올려주고요. 네. MR도 0.5dB 올려주세요. 감독님이나 음악님 주신 디렉션 목소리는 되게 좋은데 제 목소리가 친구 목소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가지 계속 키워 계속 걸리고. 하지만 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잘 해낼 거란 말이. 이 오늘은 이겨 팀이었죠. 애노랑 노무드림을 본무대까지 나가버리면 복귀하기가 힘들 거야.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노무드림이랑 애노는 본무대 다리까지만 쓰는 거로. 오케이. 그러다가 상남자 돌출 센터에서 하고 데니저 때는 그냥 각자 알아서 쓰다가 런샷 때는 무조건 본무대로 복귀하자. 오케이. 우리 열정가 MRC 하나라면. 네, 여기까지. 야, 우리 한번 들어갑시다. 박남산. 박남산. 가자. 가자. 영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지을 수 있다면 J-Dub Young Kim Min Young Kim Min yeah. Moni Moni oh, yeah, it's so cute. Good Moni I wanna get cute, so it's Justin Seeker. Justin Seeker. I love Justin Bieber. Justin Seeker. Yeah, 만져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돌아다니? 내일 쉬어 그냥 쉬는 게 뭐고 일단 누나 저기 아, 뭐야 돈 가야 돼 아니 돈 가야지 남준이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완전 많이 쓸 거예요 이거 그냥 저기 뭐야 걸칠 것만 있으면 돼 된다 오늘 포기 다른 거 갈래? 근데 했죠? 뭐 끊쳤나? 뭐? 못 기다리지 이거 시간이 안 되지 야 저기 줄이 저렇게 많다고? 야 그래도 여기 땅을 밟아보긴 한다 그러게 걸어보긴 한다 걸어보긴 한다 아 원래 진짜 잘 안 돌아다니는데 꼭 가보고 싶긴 했어요 뭐 너무 많더라고 악기랑 장비들 제일 처음에 몸에 좋은 거 엄청 챙겨 온 것 같아 지금 먹어야죠 그때보다 지금 먹어야지 최고의 무대에 서고 싶다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고 싶다는 간절했던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까 긴장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 뭘 사서 다행인데 진짜 맨날 올 것 같은데 아, 미국 살 그냥 그 사람 되나? 이것만 들고 가면 되나? 이거 저희 갖고 가서 너무 어려운 구조인데 여기 여기 너무 복잡한 구조예요 이렇게 어려운 구조 뭐야 이거 아 야, 이쁘게 샀네 뭐예요? 뭐예요?
핫도그. 와 대박. 빨리 하나씩. 야 핫도그. 야 뉴욕에서 핫도그라니. 아까 병원 드렸습니까? 네. 다 있으세요? 이거 한국에 없거든요. 이거 구할 수도 없어가지고. 안 좋고 이게 쩔어. 이게 진짜 미쳤다 이게. 아 만족스럽다. 된 동작과 리듬,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약속. 그 작은 약속들 하나하나를 지켜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날들도, 다가올 앞으로의 날들도. 저 작업할 때 술 안 먹거든요. 술 먹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하는데 공연도 끝나고 잘해야 되는데. 좋은 음악을 만드는 일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때가 있다. 어렵다. 지치고 그리고 외롭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곡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한다. 아 진짜 부담됩니다. 302는? 1! 현장이에요, 지니어스? 콧물이 나 닦았어. 가수로서의 일이 끝난 후 친구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인이 2가 나와. 야, 여긴 뭐 바보들만 보여. 너 IQ 몇이야? 128. 야, 녹네. 너 몇이야? 너 128인데? 너 107인데? 아, 근데 나 오늘 진짜 짧게 했어. 이거건? 나 어제 근데 망쳤었잖아.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화려한 삶만큼이나 커다란 부담을 안고 사는 우리. 어제 무대 망쳤다가 이제 오늘 그제서야 좀 이제 편하게 되니까 좀 울컥해가지고. 하나 둘 셋. 어! 야 혼자 하나 둘. 야 문 열어봐. 빨리 열어봐. 유일한데 안 갈까? 1번 야 이게 지도에 얼마나 채워질까 이게. 아 이제 다섯 개밖에 안 한 거야? 다섯. 근데 많은 거죠. 끝없이 낮과 밤만이 반복되는 사막 한가운데 우리는 낮에도 별을 보았고 적막한 밤하늘 아래서도 눈이 부셨다. 같은 꿈을 꾸었기에 같은 방향으로 걸었기에 외롭지 않았다. 신기루가 아닐까 의심했던 꿈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갈 때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사막이어서 다행이다. 사막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꿈을 꿀 수 있으니까.
뭐야 고기 냄새 정말 좋은데? 괜찮으셨는데 이거 먹으면서 오늘 어? 배포를 봅시다. 지금 닦는 게 너무 웃겨서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이거 연결해서 하는데 야 네가 성이 없게 닦는 거야. 아 근데 나 오늘 가이드 뜨긴 해야 되는데. 네. 또 술 끼우네. 아니 위에서 안 돼 안 돼 없는데 들리는 것처럼. 아 그게 프로. 이게 프로지. 나 형 그 술 먹으면 너무 곱다. 저도 못해요. 형 젖은 옷으로는 어. 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오 형 그거 없지 쿠킹 장갑. 오! 영화 맞다. 그 양념도 따로 있고 뭐 있어. 저기 밥에 찢을 수 있었던 거 같은데? 네 있어요 여기. 파스타 얼마나 걸려? 지금 하고 있어요. 비주얼이 그닥 좋지 않다. 됐어 우리 어제 비주얼 먹었냐? 그렇지. 우와! 우와 방금 큰일 났다 방금. 이건 양념, 조금 양념된 거. 아, 김치. 야, 저 옮겨. 씨 하나만. 또 만났네. What's wrong with you? 처음에는 아주 호기심으로 시작해 내게 관심을 보일지 Holy shit 그래 네가 날 도와줘 해도 내게 받아드는 시간 범위네 제발 어울리지 네가 없는 나는 빛이 잃은 털들이 고시 듣던 너의 빈자를 너를 토끼고 랩이 너 없는 하루나 남아 그 빛을 받으니 잘 합시다. 예. 더 흔들어. 야 평투공 맞고. 형 이거 잘 안 터지면 형 이거 잘 안 터지면 형 때문에 잘 안 닿는 거야. 맞고 더 흔들어. 우후. 자 오늘 진짜 한 번도 안 터지면 진짜 없어 보인다. 진짜. 진짜 한 번도 안 터지면. 형 오늘 처음이죠. 샴페인 터뜨릴 리가 있냐. 마시기도 가까운데. 간다. 간다. 그런 날이 있다. 어제의 일도 내일의 일도 내려놓고 오로지 오늘만 끝없이 반복될 것 같은 날. 늘 함께였지만 함께라서 더 행복한 순간 그리고 지금을 가슴 깊이 담아둔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힘에 겨울 때 지금을 꺼내어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넌 쉬기 바쁘나 나 작업을 그래도 해야지. 여보세요? 어디야? 나 지금 태국. 투어를 위해 많은 나라에 머물 때 생기는 시차처럼 우리의 삶도 매 순간 예전의 일상과 달라져만 가고 있다. 무대 위에서의 내 모습과 무대 아래서의 내 모습, 불과 2, 3미터 남짓한 그 높이의 다름에서 우린 때때로 많은 혼란과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무대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마치 하늘을 향해 오르는 기분이라면 무대에서 내려와 하루를 보내는 것도 다시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다. 말하는 거 take one 꿈을 찾는 거
take two. 실현하는 그 take three. 우린 영화 같은 삶 속 가끔씩은 NG. 누구든 실수를 하고 고통도 받아. 그들은 모르지만 그 아픔은 나를. No pain, no gain, 우리엔 no waste. 고해와 봉쇄 그렇게 fade away. 전하고파 용기를 행복의 기준은 너고 그 길을 걸어. 채워주고파 믿음. 그동안 꿈꿔왔던 높이에 닿았고 또 한 걸음씩 오르는 우리들. 지금은 두려움이나 염려보단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기만 할 뿐이다. 아, 야, 거의 약간 남이 가는 거의 약간의 거의 브라질. 네. 인도네시아 어떤 나라길래 이런 것이야? 인도네시아. What time? What time? Now, now, what time? What time? 인도. What time? 인도. 인도네시아. 고운 배들, 고운 배들. 예전엔 실수가 있을 때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땅만 내려다봤었는데 요즘은 내리깐 시선 아래로 고마운 얼굴들이 불쑥불쑥 보여진다. 힘내라고 처진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라며 그렇게 위로한다. 고맙다. 고민 중 크고 작은 실수보다 더 염려되는 기분은 불쌍이다. 근데 다행인 게 좀 아무튼 그대로 하냐. 야, 저 한 주 동안 그냥 안기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식당 때 진짜 하도 제대로 못해서 가기 좀 고날도 못 했냐? 아, 아니, 어때요? 저요? 아, 저는 너, 야, 너 오래 걸어주는 괜찮아? 아니, 저 너 되게 세긴 너 엄청 한 거. 그냥 테이핑 하고 갑시다. 야, 다시, 네네. 다시 세울게. 수많은 공연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부상도 있기 마련이다. 예전엔 그 트라우마로 무대가 위축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작은 걱정이나 트라우마보다 우리가 함께라는 믿음이 훨씬 더 크고 견고하기에. 왔어요, 왔어요. 어떡해, 너무 떨려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곧 있으면 빌보드 갑니다. 다른 가수분들의 무대를 지켜보는 거니까 우리 무대는 못하고 그냥 거의 관객 마냥 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안 떨려서 여기 오니까 떨려. 카메라 앞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똑똑히 귀에 꽂히는 단어가 있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 BTS. 야, 쇼 즐기면 되냐, 우리 이제? 이제 즐기면 돼. 이제, 예, 이제.
과연? 지금 뭐 말이 안 나와요. 약간 말을 못 하겠어. 저희 팬분들이 되게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계속 떨려. And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BTS. 빌보드 수상.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진 이 꿈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의 이름 BTS를 쉬지 않고 외쳐준 팬들, 그들의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Please Army, remember what we say. Love myself, love yourself.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저희가 빌보드에서 상을 받고 빌보드 같습니다. 네. 우리 호주에 왔습니다. 호주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호주 돈은 호주머니? 어? 빌보드 가수 스태프분 아니세요? 아, 거기 이거 어쩔까요? 언제 준비되는데요? 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상 인정을 한 다음에 한국이 좀 힘들더라고. 얼마나 보다 그래. 닮은 점이라곤 없는 우리가 만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린 놀라울 정도로 서로를 잘 알고 닮아져 있다. 서로의 노래, 서로의 춤을 이토록 잘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운 만큼이나 고마움도 크다. 작은 몸짓, 디테일 하나 기억하고 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자, 우리 우리 또 빌보드 수상 이후로 하는 첫 공연이라 좀 멋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 약간 뭐랄까 되게. 아, 빌보드 그만 얘기해. 나 빌보드 이야기 꺼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빌도 아니었어. 빌도 할 것 같아서 비읍도 아니었다고. 오늘이 21세기 있는 거다. 하고 싶어 말고. 딱 오늘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하던 대로 하고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먼저. 왼쪽이야 왼쪽. 왼쪽. 반대로 하더라고. 까먹지 말고. 오랜만에 하는 거라 또. 뭐 빌보드 상 받고 얘기를 잘 못했는데 뭐 이제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반응이랑 다 읽어보니까 결국 이제 애들이 음악과 이제 그 무대에 대한 열정과 진심이 통해서 뭐 이렇게 된 거다고 그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 팬들 댓글.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음악이랑 무대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오늘 또 1회잖아. 네. 아, 하던 대로 딱 열심히 우리 알지? 끝내서 총알 하자. 파이팅! 비티비티비티. 자! 빌보드 가수! 파라오타! 파라오타! 너무 귀하게 빌보드 이야기 그만하라고. 나도 처음 얘기했어요. 아, 얘는 처음!
낯선 나라에 완전히 낯선 우리들. 다른 언어와 문화, 감정, 교집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했다. 음악이라는 우리만의 언어로. 1년 전 이 투어의 처음은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떨렸고, 바로 지금 기쁨과 감동이 온몸에 떨림이 느껴진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빅집. 안녕하십니까. 빌보드 가수께서 PT할 시간도 주시고. 빌보드 이후로 처음. 처음이지. 아, 그러네요? 아. 와. 그 무엇을 상상해도 대박이죠. AMA를 거의 우리가 한 90% 정도는 따낸 것 같고. 아, 진짜? 장난 안 해요? 거의 확실하게 퍼포먼스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와, 진짜? 와, 진짜? 미쳤나? 영어가 먼저인 것 같은데. 미국은 그냥 니네 지금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너무 좋대. 완전히 소위 뭐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비글미 엄청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좋대. 그게 너무 신인스러워서 좋대. 한국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아티스트는 안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그렇지. 힘들다 보니 진짜. 그렇지. 우와, 그러니까 요런 마음 있지 않은데.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레드카펫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 그런 그 우리가, 그럼, 우리가 BTS 처음 들어본 니네 팬만 그러니까 함성이 막 나오니까. 그거 현장에서 받았던 상품이 제일 확률이 크니까. 막 그 셀럽들이 뭐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음악에 대한 애정과 팬에 대한 감사는 절대 잊지는 않는다. 우리는 잊을 수 없죠. 근데 여기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행복할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나는 니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너무 불행해질까 봐 되게 걱정이 많이 들거든. 음악이 행복해서 시작했던 것 뿐인데. 그쵸. 맞아요. 네, 그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행복해져야 한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음악을 들으며 행복해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내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거짓이 될 테니. 쉴 새 없이 앞만 보며 달렸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때쯤 몸이 이야기를 한다. 계란 나 지금 18시간 굶었다고. 지금 뭐가 된다고. 18-6 다이어트라고. 18시간 굶고 6시간을 먹는 그런 다이어트라고. 오. 지금 형이 너의 멜로디를 어제 썼어. 아 진짜요? 형 인트로 쓰고 있었어. 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 스피커 알아보는데. 아 스피커는 골랐어 그냥. 아 그래? 요즘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다음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새 앨범도, 새 몸도, 새 마음을 준비하는 걸음이 조금 느려졌다. 낮은 그... 드디어 일본 콘서트네요.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예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들과 무대들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BTS는 성장해왔지만, 정작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장은 더디진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요즘이다. 이 밖에 와 미란 나의
별에서 온 편지. 별에게 보내는 편지다. 한성이? 네. 그래서 제가 그 넷이 작사 작곡할 때도 작사할 때도 약간 한성 이름을 좀 따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한성아 잘 지내니? 나는 현실의 한성이야. 지금은 예명으로 귀로 쓰고 있어. 너는 비록 자기 형의 중무등 칼에 죽었지만 내 안에는 그대로 남아있어. 깊은 밤을 따라서 너의 노랫소리가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붉은 아침을 데려와. 새벽은 지나가고 저 달이 잠에 들면. 이제 모두 뮤직 하고 最初の撮れました。もっと多くのエピソードを聞きたいです。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죠. 이거는 너무 이제 약간 너무 멘트 같아서. 그렇죠. 약간 너무 티피컬한 거고 너무 약간 자기적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약간 대화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멘트를. 그래서 아 너무 사랑 뭐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제 아니 왜 고맙냐? 당신들이 이렇게 와주니까 우리가 오는 건데. 예예 뭐가 아리가또 이렇게 하면 뭐 말이 어색할. 제가 뭐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말이 어색할지언정 훨씬 더 그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닌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뭐또 네. 아리가또가 아니라 뭐또 아리가따이라고 해. 하지멘데 코사토 이만 완마시다. 노랫말에 담은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준 팬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 그래서일까 무대에서는 꼭 그들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려 한다. 帰る帰る帰るともあ帰る予定ですから皆さんちょっと待ってね。埼玉は初めてですけど、運気がちょっとあっち。あ、半分ぐらいで。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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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지금의 BTS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 곁을 지키고 응원해준 팬들, 우리도 의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준 그들이야말로 BTS의 든든한 방패였다. 이젠 우리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줄 순간이다. 기가 막혔어 이거. 아, 나 오늘 좀 맛 못했어.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이거 잘 생각한 것 같아 진짜로. 오늘 이벤트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기분이 좋다고. 형 한국에서 나중에 이번 앵콜을 할 때 형 뭐 막 벗어나요. 아, 지금 고민된다고 지금. 진짜 배워야 된다. 아, 지금 고민된다고. 와. 어떤 무대든 떨림과 설레임은 늘 있었다. 그런데 처음이었다, 이런 감정은. 오늘 공연은 오사카돔이다. 가자. 하, 간만에 공연이라 좀 떨리네요. 눈이 부셨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관객들의 눈빛에. 귀에까지 들리는 터질 듯 두근거렸던 심장 소리도 객석의 함성 소리에 잦아들었고. 자, 여러분 드디어 공부입니다. 오늘 이게 안무 집중해서 너무 힘들어 말고 일단
정해진 거 열심히 합시다. 오케이. 바람차! 바람차! 야, 인사 공방아 피티네스. 아, 공방아 피티네스. 그래, 안부, 안부, 안부! 이 순간 우리의 무대는 시작되었다. 멋진 선물을 안겨주려 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기다려준 그들에게 꿈같은 시간을. 드디어 이제 진짜 도움을 했는데 yeah. 이제 시작 또 이제 시작인 것 같고 yeah.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고생했습니다. Let's go. 피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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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들어도 들어도 좋은 소리를 알려줘. 좋은 얘기를 알려줄게. 이거 끝나면 휴가야. 네. 따로 가요. 나 먼저 가. 4시간 전화. 입국장을 안 나오고 그 환승 게이트로 이렇게 빠지면은. 그 비행기 엄마 아빠가 타인 거야. 그럼 나 바로 박아서 앉아. 야, 박아봐라. 자, 아싸! 근데 도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리고 그 세임이 시작할 때도 아니, 줄라비 바빠. 뭐 할 게 이렇게 했는데 앞에하고 뒤에 무대로 다 온 거예요. 그래. 너 나 최대한 신경을 써줘. 자, 뭐야? 파이팅 해줘. 끝나고 나면 휴가야. 가자! 가자! 이제 우리의 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우리와 같은 춤을 추며 언어가 아닌 몸짓으로 교감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닿은 것이다. 바로 음악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꾸었고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었다. 보이지 않아 슬프거나 힘들지 않다. 되려 아직도 더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어 기쁠 뿐. 저 멀리 훗날 그 길의 끝에서 나를 반기는 내 모습이 내가 꿈꾸던 내 모습이길.
안녕하십니까. 나 왜 이렇게 부르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AMA라는 이제 큰 시상식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퍼프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저희가 가서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I can't believe that I'm here. Here's amazing. Perfect. Perfect. That's it. 미국 무대. 무대입니다, 여러분. 첫 미국 공중파. 반갑다. 반갑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치면 살짝 연말 무대 New Year Happy New Year to you It's a joke 네. 되게 재미없네요 잘해 좋은데? 신기하다. 되게 좋다. 저희 GBM에 대기실이 있었나요, 저희? 저희가 드디어 대기실이 생기고.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우리 음악방송. 돗자리에서 한 시간. 돗자리에서, 네가 거기서 누워서 자면 내가 앉을 데가 없네. 신발 신고 올라오면 뭐, 더럽네. 더럽네. 아유. 하늘을 날고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지금까지 꿈을 향해 날아오르듯 무대를 즐겼다면, 오늘만큼은 꿈을 이룬 이 무대 위에서, 행복함에 취해 있고 싶다. 물론 다시 더 나아갈 테지만 이 순간이 우리의 여정의 마침표는 아닐 것이다. 케이크도 한 입에 다 드세요. 형, 그리고 뭐 할 거야? 오늘 뭐 할 거야? 여러분 사실 몰랐겠지만 이 생일 파티는 제가 기획한 겁니다. 아, 진짜요? 진짜? 진짜요? 몰카에 몰카요? 야, 이거 몰카에 몰카잖아. 진짜 어이없다. 야, 뭐야? 이 옆에 죽었다. 신기하지. 멈춰. 제발. 아. 마. 갔다. 이리 와봐. 너 누가 싸래? 너 혼나겠어. Did you see my bag? Did you see my bag? 아유, 내가 가져올게. What you think about it? What you think about it? 귀여워. 의심과 함께 출발한 이 윙스 투어는 깨지 않길 바라는 긴 꿈을 꾸는 듯했고 오늘 마침내
그 꿈에서 깨어났다.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Yeah. 상당히 좋은데 지금 두통 때문에. 두통은 제가 치료법을 알아요. 뭔가요? 딴 데가 아프면 돼요. 야! 여기 아프겠다. 아, 오늘 너무 아쉬워서 왔습니다. 더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V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7일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내 포텐셜을 한번 폭발시켜볼 생각이다. 인생을 마음먹은 대로 살되 마음대로는 살지 않겠다. 자, 저희가 데뷔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운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심 잊지 않고 파이팅. 정말 끝까지 롱런을 막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둘, 셋, 팍! 자, 전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냅니다. 화나다! 화나다! 이렇게 좋은 승차시켜서 너무 좋은 사람 받아보니까 너무 영광이고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가 말하고 있잖아. 이 끝까지 영상에서 이래야 겠니?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저 신인상 탔어요. 단장을 행복한 꿈을 꾸었다.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는 듯하고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악이라고. 파이널을 참석해서 마지막 날인데 슬프게는 끝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좋은 기회, 좋은 무대 설 수 있게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근차근 배워가고 공부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3주작을 마무리한다는 게 졸업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네,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희들의 무대와 이제 음악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밤에 늦게 자도 아마 우리 멤버들도 다 그랬을 건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는 에너지가 저희한테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2월 달에 공연할 때는 떠올리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안 보였는데 이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가고 저희도 저희를 잊지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저희를 알아봐 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꿈,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 저희의 존재가, 저희의 음악이, 저희의 무대가, 저희의 사진, 영상이 여러분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아픔이 100이라면 그 100을 99, 98, 97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저희의 존재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5년 전에 썼는데 우리는 무수한 모래알과 매섭고 거친 바람을 맞으며 사막에 서 있었다.
푸른 사막에 서서 파도를 느끼기도 했다. 우리는 뜨거운 열기 가득한 사막에서도 바다였고 이 모든 것들이 팬들과 함께였다. 그리고 함께일 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김석진, 김남준,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 그리고 민윤기. 가끔은 이름이 어색할 때가 있다. 들려오는 함성의 크기만큼, 지나온 시간만큼, 저 멀리 어렴풋이 서 있는 나를 본다. 진, RM, 제이홉, 지민, V, 정국, 슈가, 그리고 BTS. 친숙한 듯 낯설고 낯선 듯 친숙한 우리 젊은 날의 또 다른 얼굴들. 뭐 2년 굉장한 해였죠. 사실 활동을 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 5년의 상승곡선 중 가장 가파른 2년이지 않았나. 되게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되게 놀라운 일들이었고. 그래서 그 2017년의 해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해인 것 같아요. 이런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또 공연장을 또 가면서 또 관객 여러분들의 그런 에너지를 받고 공연을 하면서 이런 순간들이 진짜 내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순간인데 그런 것들을 뭔가 직접 체감을 하고 느꼈던 해인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그 춤춰줘. 나 누랑 얘기하냐? 그래, 너랑 이야기했어. 춤춰줘. 투어 때 이제 무대를 잘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딱 돌이켜봤을 때 그때 그 순간들을 딱 생각을 하면 좀 되게 설레고 두근거리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사람들에서 정신 안 놓고 하자. 스피커만 잘 지켜줘. 아미들한테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자 뭐랄까 그냥 목표였었던 것 같아요. 그 아미 여러분들한테 받는 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저한테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뭔가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해주고 또 그걸로 또 위안을 받고 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해줘서. 매번 저는 항상 저 스스로 되게 의심하면서 살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이런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내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We realized that our words truly carry weight thanks to you guys and ARMY's out there!
그 질문을 굉장히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무대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닐까요? 뭐, 노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이전에 우리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멤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주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노력하고 이 과정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이상의 목표가 있다면 진짜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순간 이 지금처럼 그냥 일곱 명 함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좋은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진짜 방탄소년단으로 하자. 이도 아니고 진도 아니고 랩 하자고. 화룡사! 화룡사! 저희가 6년 차까지 됐구나.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정도쯤에는 거의 지치기도 쉽고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 가장 힘든 건 내가 힘든 거는 그냥 혼자 힘들면 되는데 이제 주변 이제 멤버들이 힘든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힘든 것보다 몇 배로 되게 힘들단 말이죠. 힘든 부분이 개인적으로 다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거를 다 이겨내줘서 제일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 팀을 기억하고 대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팀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색깔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운이 좋게 그렇게 많은 모습과 표정으로 기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BTS는 뭐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어렵죠. 복합적이고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그냥 무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아무 여러분들이 봐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제 두 번째가 없으면은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그룹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음악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하고 싶어서 못할 때 올 거란 말이죠. 그게 뭔가 뚜렷하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당장 내년에 저희 모습이 어떨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저희는 항상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BTS라는 팀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사람들의 어떤 존재로 인해서 만들어낸 환상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꿈을 같이 꾸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되게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팀 그리고 그 행보를 운 좋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봐준 거죠. 같이 걸어가지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냥 다 운명처럼 뭔가 이렇게 얽혀있구나. 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어떤 이는 사막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는 바다라 불렀다. 한 가지 확실했던 건 당신과 내가 그곳에 서 있었고 또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거라는 것.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저 보면서 맛있게 드세요. 갑니다! 빨리 와. 일단 녹음이 되겠죠? 아 목소리 좀 깔고.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어? 어? 아니 왜 내 얼굴 못 가려?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슈퍼스타 그 여섯 명을 데리고 와서 녹음을 시켰습니다. 아, 애니 잘한거 같아. 잘했어. 약간 의미 풀어야 돼. 아니 잘했어. 아 끝내고 왔어. 빌보드 우리가 작살내고 왔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거 이거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 같아. 하나 둘셋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